아파트 1층 현관에 휘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. 입구로 들어서던 한 여성은 연기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. 어제 낮 12시 15분쯤 광주 시내 한 아파트 지하기계실에서 불이 났습니다.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연기가 지상 5층까지 차오르면서 입주민 20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. 연기가 그냥 이러고 뭉쳐가 푹 올라오더라고. 밑에 내려다 볼 때는 시커먼 연기가 막 그 계단을 딱 짜고 올라온 게 캄캄해가고. 불이 난 지하 기계실은 평소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 직원들이 휴식 장소로 이용하던 곳이어서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여성님들이 치셔요. 청소하시는. 일개소가 따로 없다 보니까 그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. 경찰은 기계실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점으로 미뤄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 합선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